김장배추 2차 추기 주고 있습니다. 김장배추 2차 추기 주는 시기는 1차 추기를 주고 나서 보름 후에 주게 되는데요. 보통 1차 추기를 심고 나서 20일경에 주게 되니까 2차 추기는 보통 35일경에 심은 지 35일경에 주면 되겠죠. 그런데 저희는 지금 심은 지 40일이 다 됐습니다. 오늘이 39일째인데 많이 늦었습니다. 근데도 김장배추가 전혀 문제가 없죠. 저희는 이제 추비 화학비료로만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천연 액비를 물줄 때마다 주고 있기 때문에 추비를 안 해도 김장배추가 굉장히 힘이 넘치죠. 예. 하여튼 김장배추의 추비를 화학비료로 줄 때 2차 추비는 심은 지 약 35일, 1차 추비 준 지 보름 후에 주면 되겠고요. 추비 주는 비료는 복합이나 NK 주면 됩니다. 복합이나 NK 비료를 배추하고 배추 사이에 한 숟갈씩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배추처럼 이렇게 배추가 큰 경우는 이제 뿌리가 고랑까지 충분히 나와 있거든요. 잔뿌리가. 그러니까 고랑에다 비료를 주셔도 충분히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추의 잔뿌리는 잎이 뻗어 있는 끝, 그보다 훨씬 더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주는 게 오히려 좋지가 않죠. 그 정도로 짐작하시고 추비 주는 위치는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추비 주는 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숟갈 10g 정도씩 배추하고 배추 사이에 주면 됩니다. 추비 주는 비료는 복합이나 NK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2차 추비 줬으니까 나머지 이제 3차 추비가 마지막 추비인데요. 3차 추비를 주는 시기는 역시 2차 추비 준 이후에 보름 정도 있다가 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김장배추를 수확하기 적어도 한 달 전에 30일 전에는 3차 추비를 마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 비료를 주게 되면 배추가 쓰고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3차 추비 주는 시기는 수확하기 한 달 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배추가 너무 커서 2차 추비하는 시기가 좀 늦었죠. 그래서 안에는 안 주고요. 밖에 고랑에만 주고 있습니다.